여러분 안녕하십니까? PD수첩입니다. 12구 부동산 대책이 나온 지 두 주가 되어갑니다. 헛다리만 짚었던 그동안의 투기 대책 때와는 달리 강남의 투기 열풍이 일단은 주춤하는 듯합니다. 정부는 집값의 오름세를 잡았다고 말합니다만 대다수의 서민들은 아직도 의구심 섞인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참여정부의 갈팡질팡 부동산 대책, 무엇이 문제인지 이호환, 김진만 PD가 취재했습니다. 네. 참여정부 들어서 벌써 커다란 부동산 대책만 세 번째. 이미 늦었다는 부동산 시장의 불신이 팽배한 가운데 12구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시장 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오늘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갖고 최근 경제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온 집값 급등 현상에 근원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김진표 경제부총리의 발표 내용은 언론 및 부동산 시장의 예견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김 부총리는 뜻밖의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관계장관 회의에서 두 가지 새로 그동안 마련됐던 대책에 추가하여 두 가지 대책을 더 함께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주택거래 신고제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기자회견 직전 배포된 보도자료에서는 일절 언급되지 않았던 깜짝 발표였습니다. 2단계 대책에 당연히 주택거래 허가제가 반드시 들어가는지. 구체적인 방안이 적시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좀 한 말씀 부탁드리고요. 경제부총리의 이 깜짝 발표에 당황한 것은 취재 기자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거 담당 과장에게 이 김진표 장관이 얘기한 게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고 어떤 방식으로 시행하겠다는 거냐라고 질문을 했더니 첫 그 대답이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다. 절대 불가능하다. 전혀 검토된 바도 없고 처음으로 듣는 얘기다라고는 얘기를 건설부 주택주무과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임기응변식으로 부처 간의 협조나 조율 없이 마련되고 있는가. 주택거래신고제는 집을 살 때 실거래가를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과연 실행 가능한 행정력이 뒷받침될 것이냐는 비판이 만만치 않습니다. 12구 대책은 두 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즉각 실시할 30개의 1차 대책과 함께 추후 시행할 수 있는 10개의 2차 대책이 함께 발표된 것입니다. 그런데 12구 대책 발표 다음 날 새벽 재정경제부 차관은 또다시 허점을 노출합니다. 그러면 1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가는 기준은 뭐가 됩니까? 예, 그 부분은 추가로 논의를 해가지고 하겠는데요. 예. 하여튼 더 이상 오르는 일은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니, 그리고 정확하게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그 1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지금보다 집값이 오를 경우인지 아니면 지금 이렇게 부풀려져 있는 부동산값이 그대로 가도 그냥 1단계만 하고 말 것인지 그걸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죠. 현재는 더 오르지 않는 한 2단계로 넘어갈 그런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말은 지금 부동산 가격이 정상적이라고 판단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그 말한 사람 제외해놓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혜택을 보는 강남에서는 일부 부유층들 빼놓고는 전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초 이미 김진표 부총리 역시 29일 회견장에서 그 같은 구상을 밝힌 바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이 돼야 과연 2단계 대책이 정말 들어가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일정을 좀 말씀을 해주시고 가격 동향을 봐가면서 가격이 심각하게 더 오른다든가 하는 경우에 언제든지 시행할 수 있도록. 이미 강남 아파트 값의 40%가 거품이라는 연구 보고까지 나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과연 현 경제팀이 집값을 안정시킬 의지가 있는 것인지 네티즌들의 불신과 비난이 폭발했습니다. 여론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김광린 차관은 발언 몇 시간 만에 2차 대책 실시 조건을 뒤집었습니다. 쓰신 게 아니고 아마 취재 가지고 오르지 않으면은 시행할 생각이 없다. 2차 대책. 그 발표, 2단계 발표, 대책 발표 전까지는 그랬는데요. 네. 발표되고 난 이후에 네. 강남 집값 같은 경우에는 떨어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 많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런 지적들을 담아 가지고 네. 언제 2차 대책을 할지 한 것에 대해서는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네. 정부로서도 좀 더 당황했던 거 아닌가 싶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2차 대책이 갖고 있는 어떤 강력함을 그 국민들한테 피부에 와닿게 보여주기 위해서 속도를 높인 감이 없지 않다. 칼을 뽑을 때는요. 정말 웬만해서는 정책 세조정 칼이라고 생각하는데 칼을 뽑았을 때는 정말 그 권위가 있어야 되는 부분인 건데
이게 이제 국민들한테 그 정도의 권위로 못 받아들여지게 된 상황이 지금 현실이 좀 개탄스럽습니다. 청와대와 현 경제팀의 주파수가 다르다는 비난도 일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는 종합적인 부동산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도 부족할 때에는 강력한 토지공개념 제도의 도입도 검토하겠습니다. 국민들은 그러면 이번에는 정말로 뭐든지 한번 좀 나오겠구나. 그리고 그런 그런 관련된 여러 가지 부동산 공개념에 대한 여러 가지 뉴스들도 나왔고요. 그런데 대통령이 APEC 회의 참석차 출국한 직후 경제팀 수장이 대통령의 발언을 뒤집었습니다. 대통령이 외국 나가 있고 그런 사이에 경제부총리가 국회에서 답변을 하면서 대통령이 토지 공개념을 얘기한 것이지 주택 공개념은 그런 얘기를 한 적 없다. 그리고 주택 공개념은 도입할 생각이 없다. 사실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아직까지 제도화되고 입법화되지 않은 김진표 부총리의 사회주의 발언파문 역시 있습니다. 청와대와의 불협화음 의혹을 증폭시켰습니다. 이 역시 강력한 토지 공개념 도입은 불가능하다는 것으로 비춰졌습니다. 재경부의 홈페이지엔 현 경제팀을 비난하는 시민들의 항의와 비난이 폭주했습니다. 그럼 대통령이 강력한 조치를 하라고 그랬는데 그게 사회주의자라고 해버리니 나는 그거는 상상을 할 수가 없는 이 불협화음이라고 난 보는데. 부처들 간의 혼선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투기 과열지역에 한정해서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는 것은 그거는 저 집행할 수 있을 겁니다. 지난번 이제 일전에 오늘 회의 전에 이제 일전에 최동찬 건국장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두 곳 하시는데 두 곳 외에 예, 다른 지역을 또 검토할 수도 있다 그랬나요? 예, 강남 지역이 안 잡힐 경우에는 플러스 알파로 강남 대체적 할 수 있다는데 그게 아직도 유효한지 제가 그래서 여쭤봅니다. 그 부분은 저는 아직 그 듣지를 못했는데 관계부로부터도 그렇고 예. 신도시들 간에 뇌탓 공방도 잠입 가경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저금리로 인해서 풍부한 자금 사정이 일부 그 재테크 마땅한 재테크 수단 같은 것을 그 찾지 못해 가지고 이 가수요까지 겹쳐서 그런 오르는 현상도 상당히 많이 있다고 봅니다. 건교부 장관이 금리 탓을 하자 한국은행 총재는 교육 탓을 합니다. 한국적인 천민적 교육 시스템입니다. 이것 때문에 모두들 강남으로 집중을 하다 보니까. 교육부총리가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결국 경제부총리가 집값 상승이 교육 탓이라는 발언을 취소함으로써 이번 해프닝을 막을 내렸습니다. 머리를 맞대고 모여서 서로 자기들이 내세울 수 있는 그 정책을 내세운 다음에 잘 조율을 해서 마치 비빔밥을 잘 맛있게 만들듯이 그렇게 해서 나와야 하는 것이지 그렇게 자기들이 내세울 정책은 경기 부양에 예컨대 경기를 요새 경기가 나쁘지 않습니까? 경기를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고 해서 도외시하고 또 이제 남의 것은 그것도 중요하다고 해서 이렇게 지적을 하고 우리 부자야! 우리 부자야! 우리 부자야! 오늘날 경제 실정의 문제이면은 경제 장관들의 기득권 층과의 결탁으로 인한 정책이 결국 그 근본 시민단체들은 참여정부 경제 관료들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시위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가격 안정 바라지 마십시오. 그런데 12구 대책이 발표되고 있을 시각 증권가에서는 한 명단이 인터넷을 통해 퍼지고 있었습니다. 10월 29일 날 부동산 대책이 발표될 때 증권가에서 FM 메신저로 이제 서로 정보 교환하거든요. 취재 기자들도 하고 애널리스트 하고 명단이 나왔어요. 이 부동산 정책 위반에 참여했던 각 부의 관료들, 국세청, 재경부, 건교부, 청와대 이렇게 나왔는데 건교부 그 강남 한 친구에 다 이렇게 살펴보는 무슨 동 무슨 동 이렇게 주소지를 다 추적해가지고 그래서 오습다 뭐 해가지고 막 돌았어요. 이것은 이미 지난 여름 무렵부터 인터넷을 통해 유포되었던 자료입니다. 부동산 정책 관련 부처에 중요 간부들 중 적지 않은 이들이 강남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경부, 건교부 양대 부처에 장착한 4인방 역시 모두 강남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한일간지는 최근 공직자 재산 공개 목록을 토대로 고위공직자 부동산 보유 현황을 파악, 발표했습니다. 국민들의 의혹을 살 만한 결과라고 합니다. 지난 10년간 재산 공개를 했던
고위공직자 3,700명이 이 평균 한 사람당 한 건 이상의 강남 지역의 아파트나 상가나 오피스텔 등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런 걸 볼 때 강남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았었다. 그것은 다른 쪽으로 얘기하면은 그것이 개발될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생각을 유추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정부 고위 관료들을 비롯해 입법, 사법 주요 인사들 대다수는 강남 주민들이었습니다. 이 취재 과정에서 건교부 공무원들의 그 항변이랄까요? 이 강남에 산다고 강남에 집을 갖고 있다고 무슨 문제냐? 물론 그 일리가 있다고 봐요, 좀. 그런데 그 항변의 근거로서 제시했던 것들이 좀 설득력이 잃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출퇴근의 편리를 위해서 강남에 살고 있다. 근데 쉽게 얘기하면은 옛날부터 오해나무 밑에서는 각근도 매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많은 네티즌들은 그런 이해관계 때문에 어떤 정책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한쪽의 얘기만 듣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을 갖고 있고. 부동산 정책 실무 부서를 할 수 있는 건교부의 실국장 중 강남 거주자는 5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참여정부 부동산 대책 핵심 관료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서초동의 한 아파트. 공직자 재산 공개 목록에 따르면 그는 이 아파트에만 자신과 부인 명의로 모두 두 채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부인도 여기 사실 여기 아파트 하나 더 갖고 있다고 하시던데 혹시 모르십니까? 글쎄 그건 아마 여기가 그 여기가 좀 뭐 사이잖아요. 네. 그 하나 모였나 했겠죠. 네. 두 채를 소유하고 있다는 이 아파트는 그의 장인이 운영하는 모 건설사가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올 초 장인에게 받은 용돈을 판공비로 썼다가 부패방지위원회로부터 권고조치를 받기도 했습니다. 부방위에서는 비록 장인이라 할지라도 건설회사를 관리 감독하고 국가를 상대로 한 계약의 당사자인 건설회사 사장은 직무 관련자이기 때문에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유권해석을 내린 거죠. 즉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라는 결정을 내렸었습니다. 강남 도곡동 빅3 중 하나로 꼽히는 이 아파트에는 경제팀 핵심 관료가 살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 지난 1년간 이 아파트 값은 최고로 급등했습니다. 6동 같은 경우에는 몇 평이에요? 46평이요. 6동. 그건 얼마 정도? 지금 시세는 11억 정도. 내린 게요? 이곳 역시 경제팀 핵심 관료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서초동의 주상복합 아파트. 그가 신고한 재산 목록에 따르면 이 주상복합 아파트는 부인 명의의 부동산이었습니다. 현재 시가가 어느 정도 되죠? 216. 대체로 뭐 한 10억에서 12억. 올 초에 비해서 한 2억 정도는 올랐다 봐야 될 지경이죠. 그렇죠. 분양가는 당시 혹시 얼마인지 아십니까? 뭐 5억에서 7억까지. 5억에서 7억 정도. 대체로 6억 정도다 이 말씀이죠. 그게 지금은 이제? 이게 이제 한 10억에서 11억 5천, 12억. 아, 거의 이제 두 배 가까이 올랐군요. 가까이, 네. 정치 기반이나 거기 공무원들이 강남에 살려고 있다는 게 꼭 문제가 될 수는 없지만 다만 그 국민들에게 지금 현재 어떤 그런 사회 정서와 그다음에 부동산 투기로 상대적으로 많은 그런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국민들에게는 그것이 자칫 그 오해의 소지를 충분히 일으킬 수 있고 그리고 어떤 그런 대책들이 미흡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들춰져 나오는 건데요. 매일 국세 공무원이 투기 현장을 순회하는 등 정책 당국자가 어떤 계층에 속하느냐에 따라서 정책의 내용이 달라진다는 그런 시각의 접근인 것 같은데 우리 부동산 투기에 관해서는 어떤 공직자도 같이 이 부분만큼은 어떤 희생을 치러도 부동산 투기만큼은 억제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폭넓게 그리고 강하게 공감대가 확산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걱정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네, 이 먹고 살기 바쁜 서민들 정부 관리가 어디에 사는지 관심 없을 겁니다. 하지만 건교부와 재경부 누가 강남 어디에 산다더라라는 이야기가 회자되는 까닭 이 당사자들이 모르지는 않을 겁니다. 유한 PD, 결국 이 집값을 잡기는커녕 이 오르는 정책만 남발한 관료들에 대한 불만의 표시는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애초 정부의 집값 잡을 의지가 있었냐는 것이 대다수 국민들의 정서입니다.
참여정부 8개월 만에 우리가 미처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른바 후속 조치와 대책들, 그 대책들이 남긴 흔적들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학군과 편의시설, 그리고 돈이 모여 가장 비싼 집값을 자랑하는 강남입니다. 대통령이 강남 불패를 언급하고 정부는 대책을 쏟았지만 번번이 솜방망이에 불과했습니다. 강남구청은 집값 안정화 정책이 오히려 불만이라는 식입니다. 강남이 이래 집값이 오르고 문제가 된 근본적인 것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열심히 강남에 투자를 했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구에서도 강남을 보고 따라와서 다른 구가 강남화돼야 되고 강남은 더 특화되고 이런 사회가 돼야 되는데 하향 평준화를 하자고 강남을 때리는 건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올 초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승인을 시도한 강남구청과 이를 막으려는 서울시청 간에 한바탕 소동이 있었습니다. 행정부처 간에 업무를 하면서 있었던 불만이라든지 이런 거는 뭐 우리 비리수첩에서도 취재해가지고 그 국민들한테 알린다고 해가지고 국가에 도움이 되면 제가 당장 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은 국가에 별로 도움이 안 되죠. 강남구청은 강남구의 조례를 바꿔가면서까지 지역 내 재건축 아파트 승인을 시도했습니다. 그 3월에 또 안전진단을 통과한다 그러면서 3월 말일 날 안전진단 통과된다 그러면서 굉장히 강남구청이 부각을 시켰어요. 그러면서 3, 4, 5월 달에 완전 피치였어요. 난리가 났었어요. 그러면서 쭉 올라붙었어요. 강남구청은 재건축을 막은 서울시청에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서울시에서 너무 타이트하게 운영을 했지. 이제 그 시 입장에서는 재건축을 안 해주는 게 주택 가격을 잡는 거 아니냐 이런 판단에 우리 강남구하고 입장이 조금 틀리죠. 강남구는 공급을 해서 수요를 잠재우자는 입장이었고 정부나 서울시는 무조건 해주지 말자 그런 차원이었고 그래서 조금은 분위기가 조금 강남하고 서울시하고 조금 문제가 있었는 거죠. 정상적으로 업무를 잘 처리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 대로 그냥 좀 놔둬라. 그런데 서울시는 못 믿겠다. 재건축을 통해 아파트를 많이 지음으로써 아파트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것이 강남구청의 논리였습니다. 강남 지역의 공급이 부족하다는 말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할 수는 없는 것이 서울시에서 매년 주택 공급을 10만 호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 다세대 다가구 일반 주택을 빼고 아파트만 하면은 아파트만 한 3만 5천 호 정도를 매년 공급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2만 5천 호 가까이 되는 아파트가 대부분 강남 지역에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강남 아파트 수요가 실수요만은 아니라는 점은 전세가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전세로도 강남구에 살 수 있지만 매매 가격만 올라가는 것은 분명히 투기적 요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재건축 시장을 중심으로 올 3, 4, 5월 강남 아파트값이 폭등하던 시기 주무부서인 건교부 장관의 아파트값 폭등에 대한 인식은 이랬습니다. 건교부 간부하고 재건축 재개발로 인해 가지고 값이 올라간다. 조금은 보통 땅에 100평짜리 땅에 100평 건물 짓다가 200평 건물을 짓게 되면은 토지의 효용도가 높아지니까 값이 올라가는 게 지극히 당연한 거란 말이죠. 근데 어떻게 보면 당연히 올라갈 거를 올라가는데 그 자체를 올라가서는 안 될 것처럼 그 배관시한다 그러면은 그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집값 딱 붙들어 매겠습니다. 서민들의 꿈을 한순간에 앗아가는 부동산 투기는 기필코 없애겠습니다. 민주당 그 노무현 씨가 될 거라고 생각했을 때는 내릴 거라시라고 했는데 결국은 우세가 됐잖아요. 이제 바뀌어서. 그러니까 이제 집값이 내린다고 생각해서 11월 말 이 기점으로 해서 사람들이 집을 안 사더라고요. 집값이 내린다고. 사람들이 안 사니까 이제 빠지면서 쭉쭉 빠진 거예요. 그때부터. 당시 노무현 후보를 지지하며 그를 대통령으로 만들었던 유권자들의 특별한 바람. 적어도 서민 생활의 안정만큼은 정부가 해결해 주기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킬 우려가 있는 정책은 어떤 경우에도 방어하십시오. 앞으로 경제부 총리도 계신데 이건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작년 말과 올 봄 강남 지역 재건축 아파트들이 무더기로 안전진단을 통과했습니다. 90년 이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올해 재건축 나고 지난 봄이었어요.
거래 허가 나고 또 좀 올랐어요. 한 7억씩 뭐 8억씩 이러더니 한 1억 정도 더 올란 것 같아요. 재건축 승인이 난 아파트의 가격 급등은 말할 것도 없고 아직 승인이 나지 않은 아파트들도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으로 동반 상승했습니다. 재건축이라는 것 자체가 워낙 갑자기 급등을 했고 그걸 정부가 추스르기까지는 여태까지 무방비 상태로 있었다는 것 또 그게 그렇게까지 문제가 되리라고 아무도 예상을 못했다라는 게 지금의 이런 혼란을 가져왔던 하나의 원인이 되죠. 이미 강남권 전역으로 재건축 영향이 퍼져나간 뒤에야 정부는 뒤늦게 대책을 내놓습니다. 5월 9일 대책, 경기도 김포와 파주에 신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강남에 넘치는 아파트 수요를 대체하겠다는 목표였습니다. 강남 집값이 많이 오르는데 대책 발표한 거 보면 김포에다가 뭐 단지를 조성하겠다, 뭐 파주에다가 뭘 하겠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수도권인 이 강남권에서 김포와 파주가 먹혀 들어가느냐 이 말이죠. 절대로 그거 가지고는 되지 않아요. 그럼 판교를 그러면 개발하겠다. 판교 개발이 상당히 오래전부터 얘기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판교 개발이 왜 늦어집니까? 판교의 땅값이 다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분양가 올라가는 건 지명한 사실이고 그러면 안정대책이 아니잖아요. 항상 정책하고 현실하고 안 맞아요. 이미 시중의 부동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몰려든 뒤 정부의 5월 23일 종합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분양시장의 과열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서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는 투기 과열 지구를 수도권 지역과 충청권 일부 지역으로 확대를 하고 이 지역 내 300세대 이상 아파트 분양권 전매 금지, 재건축 아파트의 후분양 제도 실시가 5.23 조치의 골자였습니다. 재건축 아파트의 선분양 요건을 강화해서 80% 정도 공정이 된 경우에만 분양을 하도록 하고. 그런 상황에서 정부가 자꾸만 향후 재건축 사업을 억제하는 대책을 내놓으면 반대로 어떻게 되죠? 이미 사업 승인을 받은 단지들이 자꾸만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그런 대책을 발표해놓고 그런 효과를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안 맞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5.23 대책 발표하고 나니까 뭐 6월 말까지 사업 승인 확정된 단지들 중심으로 해서 싹 오르기 시작을 했어요. 이미 부동산 시장에 유입돼 있던 수많은 부동자금은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제갈길을 찾아갔습니다. 300세대 이상 분양권 전매 금지 조치가 발표됐으니 전매가 허용되는 주상복합 아파트로 달려가기만 하면 될 일이었습니다. 주상복합 아파트가 엄청나게 이제 청약 열기를 모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바로 발표된 게 마포에 하나 주상복합 아파트가 이제 분양해서 완전히 올 100% 계약에다가 다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포스코에 더 스타시티가 이제 히트를 치게 됐죠. 그래서 시중에 뭐 몇 조 원 되는 유동자금이 거기에 다 몰리게 됐어요. 보면 그 5.23 조치는 사실은 재건축을 잡았다라기보다는 돈의 물꼬를 주상복합으로 밀어준 꼴이 돼버렸죠. 더 이렇게 좀 올랐을 때 열기가 더 오르고 가격도 오를 때 좀 당황하셨겠어요, 이반자분들은, 정책 이반자분들은. 그렇죠, 당황하죠. 당황을 하고. 그 뭐 저희들 뭐 외환위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왜 미리 뭐 예견을 못했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면 저희들 뭐 정책 이반자 정부에 있는 사람들은 할 말이 없죠. 할 말이 없고 저희들 뭐 능력 부족 이런 걸 탓할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또 그 당시로서는 또 거기에 상응하는 경제 여건이 있고 또 판단 준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뭐 그때 엄청나게 잘못했다 이렇게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죠. 그때는 그 정도 수준만.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책을 하면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따르기 때문에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주택가를 잡는 길은 뭔가 하는 게 그 당시로서는 최선이었다고 저희들은 뭐 생각을 하는 거죠. 항상 얘기 잘하지 않습니까? 배운 양반들. 그 높은 양반들. 멀리 보고 그 높은 있는데 왜 멀리 못 보는지 몰라요. 아니 저희 같은 사람은 낮게 있어도 아는데 왜 높이 있는 사람들이 멀리도 못 본지 몰라요. 강남 아파트 값은 5.23 대책 이후 더욱 치솟았습니다. 1년 전 4월 달에 13평이 4억 5천에 팔렸을 때 최고 가격으로 팔렸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난 금년 8월 달에 8억
선까지 육박을 하고. 공모 며칠 전에 그 한 불과 일주일 사이에는 물건 합의가 있는 척 시킨 건 사실이에요. 물건이 없으니까 뭐 저 주식이 뭐 상악하시듯이 그렇죠. 뭐 2,000짜리 팔리고 5,000달러 내고 7,000 팔리고 돌아다니고 그러시 말고 있잖아. 우리도 같은 경우는 뭐 13억 5천 정도 갖고 하는 거예요. 45짜리가. 5.23 대책이 부동산 시장에서 참패한 뒤 참여정부는 또다시 9월 5일 주택시장 안정 종합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재건축 아파트에 25.7평 이하 분양면적으로 33평 내지 35평 정도 됩니다. 그 이하의 그 임무 비율을 현재 20%에서 60%로 40%를 높이도록 하고 이거는 바로 이번엔 재건축 아파트의 소형 평수 의무 비율 강화를 들고 나왔습니다. 분양권에 대한 전면은 금지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대형 평형 재건축에 대한 프리미엄이 하락으로 단기 차익을 노린 투기 수요는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은 정부의 대책을 또 피해갔습니다. 소형 평수 의무 비율을 강화했으니 큰 평수에 돈이 몰렸습니다. 구호 조치로 인해서 중대형 아파트가 많이 또 올랐습니다. 지금 뭐 쉽게 얘기하면 평당 3천만 원이 이미 호가는 넘어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재건축 소형평의 의무 비율 강화 때문에 이제 반사이익이 나타났었던 것은 강남권의 중대형 아파트 신축 물량이 감소할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고요. 이것 때문에 강남권의 중대형 아파트나 주상복합 아파트나 또는 강남의 준하는 환경을 가진 뭐 목동이나 용산이나 분당 지역에 그 중대형 아파트 가격이 일제히 상승하는 그런 현상이 있었어요. 투기 열풍은 서울 전역으로 퍼졌습니다. 정부의 뒷북 정책을 부동산 시장이 무시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저희들 판단은 재건축 쪽만 불을 꺼주면 가격이 왜냐면 가격이 지는 저 상승이 지는지가 재건축 쪽이니까 그것만 꺼주면 어느 정도 괜찮을 거라는 판단이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뭐 하면 대형 평수 영향이 좀 갈 거라는 거 생각은 했는데 그 정도로 이제 재건축도 한 2, 3주 만에 혹은 한 1개월 만에 다시 반등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다른 주택은 더 반등하는 그 정도가 되리라고는 그 당시로서는 판단을 못한 거죠. 9월 달 이후부터 계속 올라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9월 이전까지 계속 피치를 하다가 물건이 나오면 없어지고 나오면 없어지니까 이제 결국은 수요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공급이 딸리니까 수요는 꾸준히 받쳐주니까 한 번 물건이 쫙 빠지면 천, 이천이 올라버려요. 8월에 발표된 판교학원 신도시 건설 계획은 강남시장의 투기꾼들을 지방으로까지 확산시켰습니다. 중소형이 5,400가구에서 10,000가구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대형 포함해서 강남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해 판교를 학원 도시화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부동자금이 이번엔 어디로 흘러갔을까? 정부의 대책은 이번에도 투기꾼들을 앞서가지 못했습니다. 학원 도시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또 어디가 뛰었냐. 분당이 난리가 났죠. 9월 5일 이후에 보세요. 분당 땅값이 얼마나 뛰었는지. 얼마나 뛰었어요? 뭐 단지마다 틀린데요. 그 9호 대책 이후부터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분당이 한 최근 3, 4개월 동안에 1억 이상이 뛰었더라고요. 30평대로 봤어. 판교와 가까운 분당 야탑동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은 폭등했습니다. 정부 대책은 이렇게 올 한 해 투기꾼들의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정부를 믿고 아파트를 팔았던 이들은 바보라고 놀림받거나 속으로 울분을 삭여야 했습니다. 말은 투기하는 사람이 후회하게 해주겠다는 얘기를 갖다가 연초부터 대통령부터 시작해가지고 경제팀이 무수히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를 믿고 집을 판 사람은 다 무릎을 치고 후회하게 만들었습니다. 정부 말을 믿으면 손해를 보고 정부 말을 반대로 가면 돈을 버는 그것을 1년 동안 해놨고 벌써 몇 번입니까? 금년만 해도 이 5월, 6월, 9월에 벌써 몇 번쯤이야? 9월 수없이 많은 대책이 자꾸 나오면은 그런 약효가 그 효과가 둔화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뭐 이솝 얘기라 오는 뭐 이리떼가 나타났다는 그런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서울 수도권 등지에서의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자 이번엔 지방이 들썩였습니다.
서울에 비해 그나마 착실하게 10여 년 월급을 모으면 아파트 한 채는 장만할 수 있다는 지역 시민들의 꿈도 꺾였습니다. 대구 아파트 값에 평당 분양가를 2배 이상 폭등시킨 주범은 서울에서 원정온 투기꾼들이었다고 합니다. 서울에서 분양권 전매를 못하게 하니까 그게 점프통장이라는 이런 통장을 가지고 와서 대구에서 무작정 무작위로 하는 것이죠. 그럼 자기네들끼리 주고 사고 파는 거예요. 서울 사람들끼리. 우리 대구 있는 사람들 보고 옆에 놔두고요. 그럼 프리미엄 막 7천만 원 주고 수표로 건너고 이렇게 하니까 또 8천만 원 주고 사고. 직접 보셨다는 아, 저는 봤죠. 현금으로 이렇게 거래. 아, 수표로만 합니다. 수표로 하니까 우리 대구에 있는 이 어리숙한 사람들이 큰 난리가 났는 거예요. 주상복합이 난리가 났구나. 거품이 깨지기 최종적인 피해자는 결국은 지역 주민들이 되겠죠. 우리 대구로 봐서는 서울 지역에서 진출한 우리 그 건설업체들이 2001년 이후에 지금까지 우리 분양 수익금을 받아가지고 서울로 저 유출된 돈이 3조 원에 이릅니다. 이게 결국은 지역 경제를 취약하게 만드는 하나의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죠. 지난 10월 2일 대구와 부산이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투기꾼들은 이미 현장을 떠난 뒤였습니다. 그들이 사실상 정책을 좌지우지한다고 할 수도 있죠. 그들이 가진 곳마다 나중에 정부는 이제 뒤따라가서 정책을 내놔야 되고 그럼 그 사람들은 또 정부가 정책 내면 손 털고 또 나오죠. 또 다른 곳을 찾죠.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는 참여정부 세 번째 주택안정대책이 발표되었던 지난 10월 29일 오전 청와대 대변인은 국무회의 석상에서 오간 덕담을 이렇게 브리핑했습니다. 경제팀의 로고를 취하하셨습니다. 이거 준비해온 신용불량자 300만 명과 부동산까지 들먹거린 상황에서 이제 출발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헤쳐왔다고 로고를 취하했습니다. 사회주의를 하잔 말이냐. 더 이상의 대책은 없다. 이제 집값은 잡힐 것이다. 그들의 말을 믿기엔 국민들은 이제 너무 지쳤습니다. 네, 이 앞서가질 못하고 국민들의 아우성에 떠밀려서 나온 듯한 뒤늦은 정책. 이 정부가 과연 부동산 투기를 잡을 의지가 있느냐라고 묻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김지만 PD, 지금 이번 12구 대책의 효과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12구 발표 직후 부동산 대책이 조금씩 보완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강남 집값의 호가가 떨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거래량이 거의 없어 실제 매매가가 떨어졌다고 속단하기는 이릅니다. 그전 대책들 역시 발표 직후에는 지금과 시장 분위기가 비슷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정부와 정치권의 의지인데요. 아직은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 시장의 분위기입니다. 12구의 한계와 남은 과제를 취재했습니다. 지금 야당이 그동안 앞장서서 경제 살리기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12구 대책 발표 후 과표 현실화와 보유세 강화 방침이 가시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의 발언이 여론의 도마에 올랐습니다. 대책을 곧 발표하겠습니다. 뭐 강남에 중과세 한다는 뭐 원칙은 뭐 알아듣겠는데 중과세가 어떻게 한꺼번에 21배나 과세가 올라가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겁니까? 그게 무슨 혁명 난 것도 아니고. 네티즌들은 최병렬 대표의 발언이 기득권층의 조세 저항을 부추긴다며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지난 3, 40년 그 자료를 보면은 그런 그 개발 이익에 대한 환수율이 우리나라는 불과 5, 6%에 불과하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투기와 같은 불로소득은 땀 흘려 일하는 성실한 여러분의 희망은 93년 출범한 문민정부는 토지과표 현실화를 통한 보유세 강화 방안 계획을 발표했었습니다. 93년도에 취임했던 YS 정부에서 96년도에는 100% 공시지가로 전환하겠다고 했습니다. 과표 현실화 무슨 뭐 5개년 계획같이 이렇게 제시가 돼요. 그렇게 제시가 되는데 그 제시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뭔가 하면은 그해 그해 세율을 조정을 해야 되고 과표를 현실화해야 되는 단계에 가서 잘 안 되는 겁니다. 문민정부는
95년 보유세 강화책을 철회했습니다. 박근혜 실의 일과 같은 거를 올리는 그 상황은 그 정권 초기에 2년 이내에는 올릴 가능성이 있지만은 그게 지나가면은 올리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런 것이 정설처럼 돼 있는 상황이고요. 가장 큰 거는 조세 반발 때문에 역시 그 올리지 못하는 그 측면이 있습니다. IMF와 함께 출범한 국민의 정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경기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관련 각종 규제를 철폐했던 것입니다. DJ 정부에서 원재는 다 가지고 있는 거죠. DJ 정부에서 작은 것까지도 포함한 120개의 건설 경기 및 부동산 가격 앙등 정책이 나왔다. 일찌감치 분양가 규제를 철폐했고 아파트의 전매 금지 조항이 폐지되거나 완화되었습니다. 6억 원이 넘지 않은 주택은 5년 내에 팔아도 양도세를 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높은 경우에는 규제를 강화하고 상승률이 조금 안정이 되면 풀어주고 한 게 한 번의 예외도 없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모든 정책들이 나온 것이 그런 것을 시장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식의 정책을 되풀이하게 되면은 점점 더 고단위 정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고 과거와 똑같은 그 효과를 보려면 점점 더 고단위 정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데 현재 상태로 보면은 사실상 정책이 고갈돼 있다라고 봐도 상관이 없는 거죠. 3억이면 12구 대책을 직접 챙긴 것으로 알려진 이정우 청와대 정책실장. 보유세 강화 방침에선 후퇴가 있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정치권도 과거처럼 이것을 정략적으로 무슨 자기들의 표를 의식해서 그런 식으로 이걸 뒤집을 수는 없을 겁니다. 이것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처방이고요. 외국처럼 우리도 부동산 보유세를 지금보다 몇 배는 더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나 12구 대책에 대한 시민단체의 가장 큰 불만은 분양가 관련 대책이 빠져 있다는 점입니다. 이미 서울의 아파트 분양가는 표준 건축비 대비 4배 이상 폭등해 있습니다. 기존 아파트 가격을 염두에 두고 그 기준으로 해갖고 아파트 가격을 책정을 해서 분양가격이 26평형 아파트가 4억 1천만 원. 그러니까 결국은 평당 2천만 원이 넘든 그 아파트의 현장입니다. 지난 5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평당 분양가는 현재도 1천만 원을 훨씬 웃돌고 있습니다. 강남에서 그 분양되고 있는 아파트의 건축비가 1천만 원에서 뭐 천 몇백만 원까지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것은 금을 바르지 않는 한 그렇게 될 수는 없는 게 아니냐. 취재진은 한 모델하우스를 찾아 대략의 원가를 계산해 보았습니다. 이거 빌트인 냉장고 시중 가격은 뭐 100만 원이 넘는다 하더라도 이걸 평당 가격으로 치면은 그야말로 이거 한 10만 원 정도 치고 그게 하는 거야. 이런 것도 다 빌트인이군요. 이것도 빌트인이네요. 그러면 이것도 지금 분양가 포함입니다라고 해서 이것도 지금 시중에서 뭐 70만 원, 80만 원 한다 하더라도 대량으로 구입하면은 그것보다 훨씬 더 저렴할 것이고 이것을 평당으로 나눠보면은 그야말로 5만 원 미만에 해당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빌트인 시스템이라고 해갖고 분양가를 올리는 거는 시민단체 관계자는 분양 원가는 실제 분양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업체가 두 배 이상 차익을 남긴다는 주장입니다. 근데 이제 평당 천만 원의 건축비라고 하면은 초호화 호텔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아, 초호화 호텔도 지금 평당 초호화 호텔을 진다 그랬을 때 아마 한 500 평당. 예. 네, 평당 500선밖에 안 되죠. 더구나 주변 아파트 시세의 80% 선에서 책정되었던 분양가는 최근 주변 아파트 값을 능가하고 있습니다. 세제로 규제하는 것만 가지고 과연 이게 부동산 가격이 잡힐까 또는 거품이 빠질까 저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분양가의 그 원가를 공개하는 것이 그래도 현실성 있고 아파트 가격을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있는 그래도 히든 카드가 아닌가. 부동산 투기자 감시의 기본 자료가 될 1가구 2주택 이상 소유자의 현황 파악과 공개도 불투명합니다. 12구 대책 때도 이 대목은 빠졌습니다. 조사를 한다는 것을. 그리고 이 조사를 한다면 그것을 공개할 것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도 아직 정부는 방침을 안 갖고 있습니다. 하도 여론에서 하니까 실태는 조사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정부의 입장이 아직도 공식적으로 안 나오고 있습니다. 강남 아파트 호가가 하락하며 12구 대책이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요즘. 그러나
각종 세제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12구 대책은 또다시 종이호랑이로 전락할지 모릅니다. 거의 우리나라가 지금 폭동이 일어나기 직전까지 부동산 문제는 심각하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폭동이라는 것은 지금 강남과 강북 사이에서의 어떤 형평성인 문제가 아니라 직장 없는 청년 실업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완전히 자기 집도 없어가지고 달동네 사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상대적 박탈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네, 아직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만은 그나마 12구 대책이 나오는데 이 정부 들어서고 8개월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 투기판은 갈 때까지 가고 국민들의 원성과 분노는 더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뒤였습니다. 내놓은 대책에 약발이 먹히는데 또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집에 관한 한 상식과 원칙의 확립, 이 살맛 잃은 숱한 서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점, 정부 당국자들은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오늘 PD수첩 여기서 마칩니다.